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자, 이번 편은 솔직히 방구석 뮤지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죠. 저희가 솔직히 리뷰라고 하기에도 좀 창피할 정도로 맞습니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얄팍한 지식 가지고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그 뭐 되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공부가 덜 돼서 뭔가 좀 혼란을 드린 적도 꽤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꽤 많이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여갖고 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방대한 양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형이 예를 들어서 발라드 작곡만 한 10년 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국악 작곡을 해가 들어왔네? 뭐 이러면은 이거를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안에 되기는 어렵죠.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음향에 대해서 뭐 알아봐야 사실 연주자로서 작곡가로서 요만큼 얄팍한 지식이 있는 건데 이런 악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리뷰를 해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께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이게 구동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구경해봐요라는 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저희가 좀 밑밥을 많이 까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하는 게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스테레오 5.1 채널의 라우드니스 미터, TC 일렉트로닉스의 TC 일렉트로닉의 라우드니스 미터 클래러티 M이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에 나온 이 라우드니스 미터라는 게 과연 무슨 얘긴가? 이 라우드니스 미터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평소에 데시벨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 피크미터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달라요. 피크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뭐 많아요. 피크 레벨이 있고 뭐 RMS 레벨이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0dB 넘어가면은 뭐 피크 떴네 어쩌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피크가 이제 피크 레벨인 거고 그건 이제 보통 이제 데시벨 풀 스케일 네. dBFS라는 이제 단위로 표시가 되고 그건 0dB가 가장 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제 레벨량이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실제로 전기량을 측정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었을 때 와 이거 소리가 커 작아라고 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네. 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겠지만 디테일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람은 이제 소리가 작아지면은 저음도 좀 깎이게 들리고 이런 그 귀에서만 나타나는 그 특수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데시벨 풀스케일 가지고는 이거를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라우드니스 레벨이라는 네.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받아들이는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라우드니스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라우드니스 레벨을 이제 고려를 해서 믹스를 하면은 훨씬 더 사람 귀에 좀 더 적합한 맞습니다. 믹스와 레벨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라우드니스 미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데시벨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데시벨에서 뭐 데시벨 뒤에 뭐 U 붙는 거, 네. 데시벨 뒤에 뭐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붙는 네. 거, 데시벨 뒤에 뭐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FS 풀 스케일 붙는 거,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명을 할 때도 저희가 뭐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구석에서 뭐 굳이 이거를 사용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 그 뭐 전문 엔지니어분들이 저희 레코딩 타임스를 보고 악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맞아요. 다들 홈 레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겠지만 혹시나 이걸 보시는 전문 엔지니어분이 계신다면은 이 밑에 그런 라우드니스 레벨과 그 우리 피크 레벨의 뭐 조금 간단한 차이라든가 아니면은 믹스를 할 때 라우드니스 레벨을 알면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런 걸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런 건 안 남겨주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 검색하셔가지고 뭐 그런 건 저희도 다 알아요. 블로그 네. 정말 많아요. 문제 네. 뭐냐면은 그 블로그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공학도적인 글을 이제 복사해서 남겨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는 진짜 믹싱 엔지니어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가분이 달아주시면 되게 진짜 좋을 만한 그쵸. 그런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믹스 현장에 안 가지 않잖아요. 늘 가잖아요. 가고, 늘 왜냐하면, 가도 우리가 듣고 기분을 얘기하지 레벨 미터를 보면서 저 라우드니스 잘못됐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요. 제가 심지어 어제도 두 곡을 믹스하고 왔는데 네. 모르거든요. 그런 거. 그냥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거가 있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뭐 이거 이 제품 처음 보지만 이런 레벨 미터들은 워낙 많이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워낙 많아서 하여튼 그런 댓글 좀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은총 씨나 저나 주변의 친구 엔지니어들한테 꽤 많이 물어봤어요. 네네네. 꽤 많이 물어봤는데 심지어 엔지니어분들 중에서도 진짜 이 덕후 기질이 좀 있어갖고 이거를 엄청 팠던 분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대부분 피크레벨에 기초를 해서 믹스를 하시고 네. 가끔씩 애널라이저를 띄워가지고 전체적인 주파수 대역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정도만 하시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방송국 네. 네. 방송국에서 이제 오디오를 되게 좀 스케일 크게 믹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다 숙지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네. 걸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랑 같이 구경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라우드니스 미터 클래리티 M 모델이고요. 여기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에서 현재 67만 6천 원에 올라와 있네요. 자, 플러그인 미터링을 위한 7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B 연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플러그인 포맷을 제공을 해줘서 저희는 지금 그 VST 플러그인으로 지금 큐베이스에다 깔아놨고요. 네. 그리고 모든 방송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1770-4 모른다고 이거. 네. 우리는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하긴 해요. 아, 그래요? 저는 하잖아. 저는 방송음악을 하니까. 하지만 제가 아니, 방송국에서 일해본 적 없어요. 아, 그렇죠. 저는 방송국에 가서 믹스를 하는데 믹스를 제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 가서 그냥 음악에 대한 이야기만 하긴 해요. 네. 뭐 하나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자, 방송국 그레이드에 뭐 이런 걸 적용을 한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자. 야, 어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도 다 모르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은데 오늘은 다 모르겠습니다. 잘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제 믹스 스튜디오 가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한 군데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라우드니스 레벨이 뭔지 모르더라도 그냥 옆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으면 직관적으로 아 스테레오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구나. 맞아요. 레벨이 주파수 대역별로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건 사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LM6 라우드니스 레이더 미터 요게 뭐 있고요. 피크 미터가 있고 스테레오 서라운드 미터가 있고 RTA 요게 이제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네. 저희도 뭐 찾아볼 만큼 찾아봤어요. 근데 네. 뭐 그 코어보다는 그냥 그 잔잔바리 몇 개 이해를 그러니까 못해서 결국 뭔가 학술적인 서술밖에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이걸 이제 쓰고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자, 여기 있어요. 트로피크 라우드니스 레이더 그리고 라우드니스 측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따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뭐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단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USB 그 플러그인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USB만 연결하시면 바로 구동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드라이버 받아갖고 까시면은 이게 플러그인처럼 그냥 불러와져요, 인서트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 뭐 나와 있죠. 그 각 밴드를 미터링 할 수 있는 라우드니스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들을 숫자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외관 그러네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 외관을 볼 게 없어요. 딱히 외관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스위치와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뒷판이 다기 때문에 네. 여기 그림에만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골판지가 씌워져 있는 네, 이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이거를 가려놓은 겁니다. 네. 이거 아니면 위에 그 반사광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더 이상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볼게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이거 TC 일렉트로닉스 가가지고 요거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애플리케이션에 그 윈도우용 이 클래리티 M 스테레오 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그 큐베이스에서 이제 인서트에서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저희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트랙인데 여기에 믹서에 들어가면은 지금 마지막에 스테레오 단의 인서트에다가 맞죠. 지금 이거를 불러놨습니다. 이걸 불러놓으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여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테레오 아웃 단자에 네. 들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한번 옮겨 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 오디오 뭐 만약에 원이다 이렇게 옮기면 오디오 원으로 지금 바뀌었죠. 지금 저런 식으로. 좋네. 네, 이게 지금 플러그인 모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걸 활성화 시켰을 때 리셋 온 플레이라고 하면은 플레이를 한번 하고 끊을 때마다 다시 이게 리셋이 돼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것도 follow transport라고 하면 이걸 on을 해놓으면은 이 DAW의 transport 커맨드를 따라가게 되고 이, 네. 이걸 따라가게 되고 이걸 꺼놓으면은 그거랑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transport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근데 네가 나오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지금 리셋을 안 해놨잖아요. 하면은 이대로 멈춥니다. 그쵸. 이대로 지금 이 타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리셋을 켜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하고 여기서 안 사라지죠? 다시 한번 하면 처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이 리셋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리셋을 해놓으면은 누르면 처음부터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를 이걸 꺼놓으면은 이거랑 상관없이 계속 갑니다. 네. 네, 계속 자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틀어졌을 때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follow transport는 켜고 네, reset on play는 꺼놓는 게 편하게 네. 모니터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네, 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 RTA 이게 리얼 타임 애널라이저 네. 실시간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 이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보이죠? 가면서 자 모니터 한번 켜볼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전체적인 레벨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 그렇죠. 데시벨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지금 보면 이 레벨이 실시간으로 가면서 리얼타임으로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리얼타임 애널라이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리셋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생을 시켜도 그렇죠. 이 여기서부터 가게 됩니다.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위쪽에 뭐 프로그램 라우드니스, 라우드니스 레인지 여기 나오는 이제 LUFS가 라우드니스 유닛스 풀 스케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듣는 피크 레벨보다 훨씬 더 사람이 듣는 주파수에 가깝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그걸 만지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 V스코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각각의 그런 주파수 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더 가면 이제 레이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요게 밸런스 오미터라고 해가지고 그 레프트 라이트의 그 위상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또 들어볼게요. 여기를 좌우를 벌려볼게요. 이렇게 벌리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네. 이렇게 패닝을 잡아주고 오 네.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네. 오. 이걸 잡아주는 거죠. 오시고. 그러면서 네 이런 뭐 DB랑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위상도 지금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네. 있죠. 다시 돌려볼게요. 원래대로 돌리면은 지금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왼쪽으로 벌리면은 왼쪽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신기하다. 있죠. 오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재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작업실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저도요. 왠 줄 알아? 왜? 어? 간지러? 사담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믹스하는 거 좀 관심이 생겨서 사실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믹싱은 다 하잖아요. 사실 네, 이제 작업을 그쵸. 하기 때문에 곡 작업을 그리고 데모 빡세게 해야 되니까 요즘 뭐 데모는 거의 옛날 데모 느낌이 아니죠. 거의 이제 그냥 완곡을 줘야 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정말 전문 믹싱 기사님께서 이 느낌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뭐 부족한 데 채워주시고 뭐 넓힐 거 넓혀주시고 방해되는 거 잡아주시고 하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내가 정말 꿈꿨던 이제 그걸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저는 이 제품은 몰랐지만 요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공 믹스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이제 간 적 있었는데 코코 스튜디오 이제 고현정 기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요걸 보면서 믹스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 라우드니스 레인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봤을 때 파형이 어떻게 되는 게 봐봐 이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아 내가 요거를
귀로 캐치할 수 있고 이거를 이 그림의 이미지를 이 좋은 이미지를 아니까 요거를 볼 줄만 안다면은 내가 좀더 좋은 믹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렇죠. 했었는데 여기 하드웨어가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딱 세워놓은 뭔가 좀 간지가 나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애널라이저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다 떠나가지고 이것만 봐도 좀더 디테일한 믹스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여기 이제 중음역대를 추가하고 저음역대를 깎아주는 것만으로.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애널라이저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플러그인들이 있었는데 애널라이저는 눈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애널라이저를 하나 모니터에 할당해가지고 모니터를 따로 사서 애널라이저를 띄우느니 이걸 사면은 얼마나 좋아? 오히려 이게 더나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했던 이 용도 자체가 더 이상 방구석용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 혼자서 음원을 생산하고 이제 뭐그 개인 싱어송라이터라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음질이든 안 좋은 음질이든 간에 내가 내 자가로 내가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요럴 때 있으면은 좋은 결과물을 내지 그렇죠? 않을까? 프로가 사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아마추어 입장에서 사실 물건은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면은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네. 프리셋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네. 엑시트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여기서 뭐 아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그래픽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자, 엑시트 나가볼게요. 그리고 에디트 네,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서 요걸 이렇게 올리면은 돌려주시면은 스케일레인지도 뭐 60dB에서 뭐 이렇게 10dB까지. 여기 네. 숫자가 쭉쭉쭉쭉 바뀌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막 피크 홀드 잡아주는 네. 것도 되게 오래 잡아주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2초 만에 내려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또 올라가서 타임도 맞아요. 뭐 슬로우로 할 천천히 볼 수가 거냐?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네,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고 패스로 또 하면은 뭐 패스로 하면 난리가 난리가 나는 나고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만져주실 수 있는 창까지 구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 V스코프와 함께 뭐 실시간 요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있어 보이는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아니 있다. 근데 나는 형 그런 거 같아. 이거 갑자기 사고 싶다 이게. 이게 그리고 왜 이게 있으면 그럴까? 나 왠지 이 몰랐던 이 영역을 알게 될것 같은 그러니까 그 느낌.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진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작업실에서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작업실 갔을 때는 어? 예를 들면은 왜 로우가 이렇게 많지? 나는 되게 그냥 적당하다고 느꼈는데 아니면은 하이가 너무 과하다고 느꼈는데 왜 여기 가니까 안 들리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가 있으면은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럼요. 내 귀에 속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음원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도 잘 모르는 물건 그냥 같이 맞습니다. 구경하기 시리즈였어요. 여러분들 이 이론을 너무 막 뭐랄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그뭐 너무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뭔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되게 효과적으로 빼먹는다 생각하시면은 네.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남 얘기만은 아닐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을 아, 근데 해보네요. 저는 이 오늘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PC에 깔리는 이거와 이게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고 좀 반했네요. 네, 플러그인으로 깔아놓고 모니터는 이걸로 하는 이게 거죠. 막 실시간으로 지가 알아서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는 그냥 하나 갖다 놓고 싶다 그냥.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약간 장비 살 여유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고 이건 솔직히 저도 장비 살 여유 생기면 하나 질를 것 싶어.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르고 시작했는데 여유 생기면 지르고 싶은 악기가 되어버린 네. TC 일렉트로닉의 라우드 인스피터 클래리티 M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모르는 거 그냥 이렇게 같이 구경하기 시리즈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이 정도로 이것보다 빡세게 나오면 믹싱 엔지니어 분을 한번 한번 네, 섭외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당장 필요는 없지만 좀 갖고 싶어지는 그런 기어 라우드 인스피터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서입니다. 레코딩 타임.